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 진인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 옳은 사람, 곧 진인이 나와서 포교할 때는 생사 판단이 서리라. 이제 성인이 나오시는데 도덕군자도 따라 나오느니라. 내 일은 판박해서 성공해 가지고 들어오니 혼백이 동서남북 아닌가? 동은 일본이요, 서는 미국이요, 남은 중국이요, 북은 소련이라. 중앙은 아동도 아닌가? 아동도는 바로 이 한반도의 38 휴전선에 설립될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동도, 나자를 썼죠. 이 아리랑의 아자는 나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아, 나를 뜻하는 뜻입니다. 리자는 깨달을 리죠. 이치이자. 랑자는 밝을 랑입니다. 내가 깨달으니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분석해서 확연히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이지. 어떤 수도를 하고, 면복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뜻은 과학적 이치로 사물을 분석해서 그 사물의 이치를 확연히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진인의 역사는 바로 38 휴전선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음 공사죠. 상실음 공사는 38 휴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전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큰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역사를 펼치는데, 그 장소가 바로 38 휴전선에다가 설치를 해야지만이, 이곳에서 해야지만이 세계적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실음 공사, 38에서 하는 것입니다. 38 휴전선,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이 태전이라고 상제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큰 대자에다 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큰 밭이라는 뜻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점은 판문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큰 대자, 클 대자, 같은 뜻이죠. 근데 점을 찍어서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38선의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아리랑 동산 큰 밭이죠. 그래서 판문점의 큰밭 이렇게 풀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느니라. 판밖에서 성공에 들어와야 되느니라. 진인이 나와야 하느니라. 나의 모든 일을 이룰 사람이 판밖에서 나오느니라. 증산도가 아닌, 증산 상제님의 그 계파가 아닌, 판밖에서 이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깨닫고 이제 이 대역사를 펼칠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세 미륵 출현 38선 자화도의 아리랑 동산 역사는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슬픔이 없는 영생의 낙원에 살게 됩니다.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물심양면으로 있는 역량을 다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 아리랑 동산의 후원 계좌는 국민은행에 232701 다시 04 다시 492830입니다. 예금주는 진용선 아리랑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의 모습은 UFO를 이렇게 하늘에다가 UFO 수백 대가 말세 성군을 모습을 그렸습니다. 격암유록에 보면 도부시인에 보면은 착금관마수단장 붙은금관 말머리 단장하고 붙은금관은 상투머리를 뜻하는 것이죠. 상제님도 상신음공사에 상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성군은 상투머리를 하고 온다는 뜻입니다. 붙은금관의 말머리 단장하고 말머리는 머리를 길게 늘여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투머리에 이렇게 말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여뜨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UFO가 그린 그림에도 이렇게 긴 머리가 길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은 뜻이 있습니다. 비용마 미륵, 나르는 용마는 굴레의 능마로서 유불선을 운행하여 38의 합이란다. 이제 유불선을 다 모아서 이제 38선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강신마 미르, 하늘에서 내린 신마 미르, 마성정시천마, 마성정시는 하늘의 말이다. 하늘의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인류를 구하고자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38선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UFO가 그린 이 그림에도 여기 38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선이 있는데 이두 선은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 휴전선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선이 동서로 길게 이어졌다는 뜻으로다 이렇게 길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대사관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주인을 이제 창조주 우주인을 엘로힘을 맞이할 대사관을 진다는 건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세계 정부도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세계 대사관, 유엔 대사관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2010년 12월 9일 날이 하늘에다 이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를 기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예언하기를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온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쌍미륵, 그리고 증산 상제님은 서신사명, 수구사명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희의 와도 그림입니다. 복희의 와도 그림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복희의 와도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육각도형, 서신사명 라일이 가지고 온 육각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무한의 심볼이죠. 우주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 육각 별무리는 바로 이 육각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은 바로 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암 남사고에서는 백면 천사라고 했는데 백면 천사는 바로 백인을 뜻하는 것이죠. 흰 얼굴은 백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의 백인으로 오시는 바로 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백면천사로 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여기는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아리랑 동산, 38선에 생길 아리랑 동산 부지, 신천지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는 바로 이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땅, 바로 이 신천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경암남사고 예언서의 정도령을 뜻은 바로 나라정자, 길도자, 하여금령, 나라의 길로 하여금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사람을 일컫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에다가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분이 오셔서 어디에다 그 역사의 장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정도령의 뜻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정자를 파쇄를 해보면 여덟팔자, 당주자가 있고 큰대, 고우루 이렇게 파쇄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두머리추, 정알전, 38선의 유대읍 우두머리. 유대읍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선에다가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 이런 뜻입니다. 유대의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 바로 예수님이 정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에서 이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 아리랑 동산 부지가 바로 예수님이 기댈 성지라는 것이 그 증산 상제님이 그려놓은 현무경에 그게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이것이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휴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휴전선을 그리고 휴전선 밑에 초평도가 있는데 이렇게 초평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잔처럼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못입니다. 이쪽이 못 대가리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을 박은 이유는 이 못이 상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하셨다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못, 그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초평도, 이것이 초평도 현무경인데 이 초평도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진강 안에 이렇게 섬으로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강 안에 있는데 이것이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마치 잔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성배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성배가 없다는데 성배는 바로 이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평도가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이 현무경이 바로 이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반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글자를 썼는데 이건 모래사자를 쓴 거고 이것은 섬도자를 쓴 겁니다. 섬도자에는 위에 세도자가 있죠. 밑에는 매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도자와 매산자가 있어서 세조자와 예산자가 있어서 섬도자를 그린 것이고, 이것은 모래사자를 그린 것입니다. 모래로 된 섬, 바로 초평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림도 초평도를 반쪽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자세하게 이 상실음 공사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황급 후비소. 임금이 이르러 다하는 임금의 왕비의 곳, 바로 이 초평도,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에 따라 이르지 못하면 이제는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으로서 두번 죽는 심판입니다. 이제 이 자신의 DNA를 완전히 삭제하게 되는 이 안에 이 역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DNA가 이 우주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발을 타신 분이 나오는데 이 신발을 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를 보면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옷은 피로 물든 옷이라는 것은 붉은색 계통을 입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이라는 그 증표가 있는데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옷은 보라색, 붉은 계통의 보라색을 입어야 됩니다. 천자께서 계신 곳이 바로 자미원이죠. 자미궁인데 그 자미궁은 자주색 자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고 또 넓적다리에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될까요? 넓적다리에는 노란색 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노란색 흉이 왜 그 증표가 되는 것일까요? 노란색 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 바로 그분이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흉노가 천자라는 뜻은 흉노의 한자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흉노의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흉노. 이 흉노, 흉자를 보면은 쌀포자에다가 터진 직구가 있고 다섯도자가 있습니다. 터진 있고 다섯 개를 싸고 있다. 이 밭전자가 있는데 밭전자에는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밭전자를 틀면은 만자가 되죠. 그래서 이 만자를 싸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각별로다가 만자를 싸고 있죠.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흉자는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만우 노자인데, 보석 만우 노자인데, 노자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임금 왕자가 있고, 신해천, 물이 흐르는 신해천이 있고, 정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 바로 정수리에 물 흐르는 임금은 발성 명상을 가르쳐 주는 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할때그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바로 석정수 갑노이며 불사약 해인입니다. 그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은 이 발성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발성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이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에 그것이 발성명상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입니다. 이것은 발성명상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입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 오, 오미 여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분리해서 보면은 아, 오, 옴 이렇게 이 모양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아움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아움 발성 명상을 하면, 이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호르몬이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노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두개골 속정, 이 두개골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속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무경을 좀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 아움 그 발성의 소리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목구멍이 있는데 목구멍에다가 이 모음을 한글 모음을 갖다 붙이면은 아오움이 됩니다. 이렇게 아가 되고 입 모양도 아죠. 또 오로다가 예, 모음을 붙이면 오가 됩니다. 입 모양도 오가 됩니다. 오를 붙이면 오음이 되죠. 여기 오음은 미음이 있는데 밑에 요 그림이 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입 모양도 오음이죠. 입을 담은 모양 오음이죠. 이때 오음 할 적에 정수리가 울리는데 이것이 정수리가 울리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진동을 합니다. 이 정수리의 진동을 이 온몸의 세포와 함께 공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온몸이 진동하게 되면, 예, 온몸의 세포들이 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호르몬이 정수리에서 촉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목젖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발성 명상을, 예, 하는 것이 바로 예, 의통이고 해인입니다.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소울음소리 소리가 봉황의 증표이다. 그렇습니다. 이 소울음소리를 보면 천계 지중 유일봉성 1,000마리 닭 가는 중에 있는 하나의 봉황의 성스러움, 진성, 인진성, 1인, 참 성스러운 사람, 참 성스러운 한 사람, 우성 입중 함지사지, 소울음소리로 드는 중간은 빠지는 땅, 죽은 땅, 빠지는 땅, 죽은 땅은 바로 이 38선을 뜻하는 것이죠. 거기 지금 사람이 예,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38선, 바로 그곳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조소 중십이 진인, 조롱하고 비웃고 시비 많은 진인, 3인 1석 쌍궁 10승, 38선의 한 사람, 말세에 쌍궁 10승이다. 바로 38선의 이 역사를 펼치는 그한 사람이 쌍궁의 10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이라는 것이죠. 인구 유토, 사람의 말씀이 있는 땅이다. 바로 이렇게 38선을 지금 알려주죠. 38아리랑 동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10승지입니다. 계룡 백석 승무기. 계룡 백석은 승리의 굳센 그릇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초평도가 바로 그릇이죠. 잔이다. 잔, 찻잔입니다. 그러므로 계룡 백석은 바로 이 초평도, 예수님이 깃들 초평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산마 해규음장, 산의 마귀, 바다의 귀신, 숨고 감춘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셨으니, 이제 이를 깊이 보시고, 조롱하고 비웃고 시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일심 수도 진정자, 한 마음으로 닦는 길의 참 바른 사람, 해인 선약 무소 불농. 해인은 신선이 되는 약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데, 해인화, 삼수에
어미의 사람의 도장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삼수에 이제 펼치는 이 어미의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따라 이룰 때 해인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인을 얻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통하는 것이고 성불하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